경남도의회가 다음 주 거제에서 단업대회 성격의 연찬회를 계획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집행부인 도청 간부들과 대규모 만찬을 갖고 관광지 등을 둘러보는 일정인데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27일과 28일 거제에서 의원 역량 강화와 소통 등을 목적으로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예정된 세부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첫날 낮 동안 진행하는 특강의 상당 시간을 갑질 예방 등 고위공직자 의무 교육으로 잡아놨습니다. 의원들이 모이는 김에 필수로 해야 하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특강이 끝나면 사실상의 주행사인 만찬을 진행합니다. 도청과 도교육청 고위 간부가 대거 참석하고 축사와 건배사도 합니다. 둘째 날 관광지인 거제 모노레일을 방문한 뒤 돌아오는 것까지 1박 2일 일정에 예산 3,600여만 원을 씁니다. 도정 견제 감시기구인 의회가 집행부와 유명 리조트에서 술과 밥을 먹고 의원단 관광에 혈세를 쓰는 겁니다. 행보를 감시하는 도의원들과 행사 자체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매년 해왔다면 잘못된 관례라고 생각하고. 유례 없는 폭염으로 양식 어류 폐사 등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비난도 나옵니다. 시군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의 단합 행사를 지금 꼭 해야 하냐는 겁니다. 또 10호 태풍 산산이 북상하고 있어 영향을 주시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남해안 양식어류 회사에 적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심지어 경남도의회는 구방기 의장단 선거 때 금품 제공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민들의 비난이 거셀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의회는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만찬이 또 이게 어찌 보면 그 술자리로 이렇게 뭐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그 세레모니도 하고, 그다음 쌀 소비 촉진 세레모니도 하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 알찬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매년 개최하는 연찬회의 필요성과 진행 방향에 대해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